택도 없어요? 택도 없어요. 그러면 그 잠수복이 필요하네요 결국에. 손? 와 물이 너무 차가워. 와. 맨몸 잠수, 녹조의 탁한 물속, 특히 낮은 수온 등 여러 악조건에도 제이는 계속 도전했다. 여기에요? 아니. 강한 자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곳, 그것이 초평 저수지이다. 잠깐만. 마지막 시도입니다. 어? 아니 보여요? 어떤? 와. 어? 아니 보여요? 와. 와. 이런. 와. 제이님. 특종사 몇 기죠? 100입니다. 와, 지금 정말 멋지십니다. 여기. 아니요. 아, 이 보이 근데 보고서 난 거예요? 아니면 그냥 손으로 이렇게 막 해가지고 한 거예요? 보였어요. 아, 그 약간 깊숙이 들어왔어. 네. 와, 진짜 대박이다. 안에 이끼가 좀 자랐는데 약간 그런 위장돼가지고. 오, 씨 렌즈에 뭐가 들어가 있네. 아. 가서 분해를. 네. 와, 아니, 너무 대박인데요? 너무 고생했어요. 와, 저는 딱 생각했던 게 진짜 돈 들이더라도 뭐 장비들 다 사놓을까, 뭔가 전쟁 났을 때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까지 했었는데, 일단 그 옷 정리가 말이야. 네, 잠수했었어요. 멋있다. 딱에 보였었대. 네, 찼어요. 요만한 거를. 물속에 들어갔을 때? 응. 처음에 들어갔을 때 한 반 내려갔나? 아, 맨 1차? 네. 맞아, 그때 막 너무 춥다고. 네, 어우 너무 손이 너무 차가워가지고, 그리고 준비 운동을 별로 안 했다 보니까. 그죠. 제대로. 그래서 처음에 입수 딱 들어갔을 때 한 반 네. 정도 내려갔나? 네. 반 내려갔는데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올라왔어요.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내려갔잖아요 또. 네. 두 번째 내려갔을 때 이제 딱 봉 이렇게 잡고 타고 네. 쭉 내려가서 밑을 봤는데 진짜 다행인 게 진짜 우리가 예측한 그대로 네. 그냥 바로 앞에 떨어져 있어가지고 네. 만약에 얘가 떠내려갔으면 진짜 못 찾았을 것 같아요. 딱 내려갔는데 근처에 허연 게 보이는 거예요. 허연을 그냥. 아, 이 그 드론 색깔? 네. 모양은 알잖아요. 네. 딱 손바닥만 한 게 딱 그죠, 딱 손바닥만 한 거. 어? 거기 딱 위치 찍고 다시 올라왔어요. 올라와가지고 그때 이제 그래서 3차 시도할 때 태세를 부렸죠. 한 번 나면 될 것 같은데요? 계획이 다 있었네요. 계획이 있었어요.
두 번째 그 상태를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려가서 이제 내려가자마자 손 다 뻗어가지고 잡고 멋있게 올라오고 어? 아니 보여요?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하면 멋있게 나올 수 있을까? 여기 냄새는 안 나는데 아까 드론에서는 물 냄새 좀 나더라고. 그리고 우리는 고프로용 메모리 카드 그리고 미니2 메모리 카드를 고프로에다 넣고 어? 일단 고프로는 켜졌거든요. 미디어 없음. 안 되네. 아 근데 얘로 촬영한 게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. 아... 여기 메모리에 저장이 안 된 거라는 거죠? 지금 네. 그런 건지 아니면 촬영한 게 날라갔는지 그걸 날라간 건가? 아, 집에 가서 그리고 컴퓨터에 꽂아봐야 했으니까 이런 적이 없잖아요. 네. 다행히 집에서 3일 동안 물속에 침수된 메모리 카드를 확인한 결과 멀쩡했다. 드론의 경우 세척 후 아직 말리고 있다. 침수된 드론의 메모리 카드를 확인하던 중 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. 그렇다. 신호가 끊긴 드론은 배터리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계속 촬영이 되고 있었다. 누가 보지 않아도 제 할 일을 하는 벌붕이를 국회로. 다음 영상은 침수 드론이 작동하는지, 작동이 안 된다면 수리를 맡겨보고 경과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.